이번에는 퍼펄 핑크인데요. 아주 특이한 보랏빛, 아주 연보라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보랍니다. 네, 이번에는 핑크 다이아몬드,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나노 광학 케미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네, 이제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나노 광학 현미경 만배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뼈아석 두상입니다. 오래된 뼈아석인데 방해 속으로 나중에 박힐 텐데요. 자, 새로운 데이터인데 어떻게 되는지 직접 나노 광학 현미경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룡 돌아서기, 뼈아서기, 방해속 새로운 데이터로 바뀌는 가운데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인 방해석 또는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뼈아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이쁜 데이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공룡 돌아서 지금 자승이 없는 철로 이루어진 공룡 돌아서의 표피 그리고 안쪽 두 군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 하석, 이제 알 하석인데 자승이 없는 철로 치환이 된 거죠. 네,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충류
공룡의 화석을 디테일이 보이죠? 보통 파충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빨과 눈까지 이 모습입니다. 네, 이 공룡 화석의 공룡돌 화석의 모습을 보고 유사점을 찾는데 지금 광학 만배에서 아주 세부 조직의 저기 입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 요 화석과 아까 모습하고 일치가 되네요. 그렇네. 자, 공룡 화석과 이거하고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석의 모습과 저쪽에 있는 네, 공룡 파충류의 조직 표본을 보니까 아까 모습하고 일치가 많이 되네요. 네,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나오는 그런 철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방사선에 피복되어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자성이 없는 그런 철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고 우주를 보는 것처럼 보석을 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